헤드라인 뉴스입니다. 국토부는 이사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, 도봉구, 영등포구,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의 21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. 국토부는 이곳에서 약 2만 5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세부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. 부동산 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오피스텔 분양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는 오피스텔 56곳 2만 7,138실이 공급됐습니다. 여기에 청약자 총 36만 3,98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9만 5,732명에서 1년 사이 3.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.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와 공공 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% 감면한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공공 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선 향후 2년간 임대료가 동결됩니다.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조치입니다.